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4월 8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에 우끄름 주는 방법 중에서 제가 난지형 마늘은 3월 말까지 우끄름 주는 걸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말은 뿌리 쪽에 관주를 하면서, 즉 잎과 줄기를 키울 수 있는 질소, 그것을 그 추가로 주는 데 대해서는 끊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4월 한 달 또 5월까지는 이 마늘과 양파가 알뿌리가 굵어져야 되는 그러한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해서 알뿌리를 굵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질소 그름, 잎과 줄기를 키우는데 치중할 수 있는 그름을 끊음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알뿌리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난지형 마늘은 4월부터는 일체 우거름을 그 뿌리 쪽에 관주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지형 마늘은 아직 크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뭐 길게는 4월 말까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알뿌리를 굵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잎이 건강하게 하도록 위해서는 칼슘과 칼륨, 그리고 미량의 요소들을 추가로 그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옆면 시비를 통해서 그 칼륨과 칼슘, 그리고 미네랄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이 알뿌리를 굵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또 제가 사용하는 그 천연 그 비료는 잿물 액비입니다. 이 잿물 액비는 우리 인간이 발견한 최초의 알칼리성, 그러한 그 재료죠. 그래서 이 나무재를 물에 우려서 만들어내는 잿물 액비를 옆면 시비를 해주면 이 마늘의 잎이 그걸 흡수를 해서 칼륨을 공급해서 알뿌리가 굵어지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끝이 이렇게 노랗게 말라 있는, 어떤 거는 끝까지 쭉쭉 올라가지만 또 어떤 거 들어보면 잎이 조금씩 말라 있죠. 뭐 병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칼슘의 부족 현상입니다. 따라서 칼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칼슘 액비, 즉 석회 비료를 물에 녹여서 만든 칼슘 액비를 추가를 해서 옆면 시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미네랄, 미량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바닷물, 그걸 통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원소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닷물과 칼슘 액비, 그리고 잿물 액비를 통해서 옆면 시비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옆면 시비는 마늘이 다 말라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출 때까지 한 2주 간격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사용할 그 액비는 총 4가지, 총 3가지, 4가지, 총 4가지입니다. 자, 이게 칼슘 액비고요. 이거는 천매암 액비입니다. 잿물 액비고요. 천매암 액비하고 이 여기 있는 바닷물 액비는 사실은 이제 중복이 돼요. 바닷물을 손쉽게 길러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바닷물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물 길러오기 힘든 곳에서는 천매암 액비를 그렇게 쓰면 좋고요. 자, 여기에 그 바닷물 액비는 물 한 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늘과 양파는 2:1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마리에 바닷물 반만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좀 인분의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농업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충분히 2:1로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 총 4리터, 5:1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2리터입니다. 바닷물. 자, 한 번 더. 그러면 바닷물이 총 4리터죠.
바닷물살이 타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이 없는 분들은 천매화 맥비를 만들어서 쓰면 그러한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닷물만 쓸게요. 그 다음은 칼슘 맥비입니다. 석회 비료를 녹여 놓은 거죠. 예. 2리터. 자, 칼슘 맥비 2리터입니다. 다음은 칼륨 맥비입니다. 잿물 맥비. 예, 나무채를 우려 놓은 잿물 맥비입니다. 자, 잿물 맥비가 2리터.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전착제. 이 마늘과 양파는 표면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일 전착제를 섞어주면 이파리에 잘 묻습니다. 자, 요 20리터 통에 액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이제 물을 가득. 자, 요렇게 액비를 이제 다 섞었습니다. 자, 오일 전착제를 넣고, 예, 칼슘 성분이 만나면, 예, 요런 게 생깁니다. 거품 같으면서도 약간 알갱이 같은 게 딱딱한 게 이렇게 보이죠. 물로 인해서, 예, 어떤 분들은 노즐이 막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양은 아니니까, 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양파부터 한번 쳐볼게요. 이 양파는 굉장히 표면 장력이 강해서 잎에 물이 잘 안 묻고 똘똘똘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전착제를 섞어야 축축하게 젖는 것처럼, 예, 이렇게 잘 묻습니다. 그래서, 예,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충분히 잎의 면에 고루고루 묻도록, 예, 그렇게 쳐주면 됩니다. 잿물 액비를 통해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이 공급이 되고요. 바닷물을 통해서 수많은 미네랄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액비를 통해서 또 칼슘이 그렇게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뿌리 쪽에는 관주를 안 하더라도 잎을 통해서, 예, 그러한 미량의 요소들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뿌리를, 알뿌리를 튼튼하고 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 마늘도 마찬가지로 잎의 앞뒷면에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이제 이 알뿌리를 굵게 하기 위한 때 필요한 미량의 원소들이 공급이 됩니다. 이런 칼슘은 질소 성분들이 이제 이 칼슘의 이동을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끝이, 마늘의 끝이 어떤 건 보면은 쪼빼다고 새파랗지만 어떤 건 이렇게 약간씩 또 노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칼슘이 전달이 덜 돼서 그래요. 입마른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옆면 시비를 통해서 빠르게 공급을 해주면, 예, 그 효과가 금방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간격은 2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한 마를 이제 다 뿌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이파리에 이렇게 촉촉하게 고루 잘 묻었죠. 오일 전착제를 쓰면 이렇게 잘 묻습니다. 자, 양파도 보면 이렇게 잘 묻었죠.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난지형 마늘 3월 말까지 뿌리 쪽으로 주는 그러한 우그름은 이제 끝을 내고 2주 간격으로 미네랄과 칼륨 그리고 칼슘을 공급을 해서 마늘과 양파의 알뿌리를 굵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면 시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